성모신심 레지오후나 39강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62쪽 중간 부분입니다. 리옹의 성 이레네오께서는 2002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레네오 성인께서 말씀하셨죠. 마리아의 동정성을 우리 신앙의 유산으로 바라보신 겁니다. 신앙의 유산이 바로 마리아의 동정성인데 이레네오 교부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유다인들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의 대항에서 성경을 인용했는데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과 이사야서 66장 7절을 인용하면서 마리아의 동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편 알렉산드르 클레멘스 교부가 계시는데 215년에 돌아가셨는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성인은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라고 호칭을 하였죠. 불렀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교부는 하느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었으며 하느님 말씀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었으며 출산 중에도 동정이셨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신화적인 그런 그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인간의 이러한 그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육화하신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사람이 되신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클레멘스 성인은 동정 성모 마리아를 바로 신비로서 즉 마리아의 신비를 교회 신비의 원형으로 본 것입니다. 이렇게 동정이신 동시에 모성을 지닌 마리아,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처녀,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인격을 인성과 신성의 그리스도와 결합하면서 하느님의 다시 신격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 것이고요. 동정성은 바로 인간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신 나머지 창조주 하느님의 당신이 만든 창조자가 당신의 모습을 닮아서 창조된 피조물의 모습으로 또 육화됐다는 거죠. 육화라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신비로운 포괄적 통합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격은 신격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본성은 두 개죠. 하나는 신성, 당연히 하느님이시니까. 그리고 또 인간, 하느님께서 만드신 인간으로 되셨기 때문에 인성을 취하는 것이죠. 내리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마리아의 동정성과 이 모성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이러한 고백, 그리스도론적인 차원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되는 겁니다. 결코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마리아를 여신숭배처럼 그렇게 기호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개신교 정말 좀 안타까워 제가 엊그저께 이제 그 35분 정도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카톨릭의 그런 부분들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이런 모든 2000년의 신문은 그렇게 단순하게 형성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인간의 일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우리 가톨릭의 이런 용어들은 하느님의 일로 인한 용어의 고백이지 인간적인 이해가 중요한 인간적인 이해로 머무는 것이 초월성이 아니에요. 물론 초월성이라는 자체를 우리 인간을 함부로 하는 그런 수직적 측면이 아닙니다. 초월성이야말로 하느님이 가장 사랑하는 내려오는 하강, 비움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동정성과 모성을 한꺼번에 지닌 마리아는 순결하면서도 모성을 지닌 교회 모델로 보았습니다. 오리기네스는요, 255년에 사망을 하신 이 오리기네스 교부는 마리아의 동정성과 모성을 신앙의 기본 요소로 본 겁니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동정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죄 없음을 드러내는 보증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정도 마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령 여러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